여러분의 구독 버튼이 제게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썸네일 보시고 대부분의 구독자님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연합군의 마켓 가든 작전 실패가 한반도와 뭔 상관이냐고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 마켓 가든 작전 실패가 한반도의 분단과 특히 6.25 전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4년 9월에 서부전선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후가 되겠습니다. 서부전선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독일군, 특히 히틀러의 무리한 반격명령으로 인해 연합군을 뚫고 진격했던 독일 기갑부대의 후방이 포위됨에 따라 독일군은 포위망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필사히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기갑부대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후 서부유럽에선 독일 기갑부대가 자취를 감출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팔레즈 포 이전이었죠. 팔레즈 포켓의 오래사냥. 당시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폭기는 팔레즈에서 후퇴하는 독일 기갑부대를 향해 무차별 폭격을 진행했는데, 이 전투에 참가했던 당시 영국 조종사들이 팔레즈 포켓에 오리사냥하는 것 같다고 했던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난 이후, 그리고 팔레즈 협곡의 전투 이후 모든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독일군 저항 때문이 아니라 보급 때문이었습니다. 항구 철도가 너무 파괴되어 연합군은 보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연료 보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진격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연합군 수뇌부는 1944년 안에 전쟁을 끝낼 회심의 작전을 기획합니다. 바로 운하의 나라인 네덜란드의 교량을 순식간에 장악하여 삽시간에 라인강을 건너 독일 베를린을 향해 진군. 연내 소련군보다 먼저 베를린에 입성, 그리고 전쟁 끝.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당시 연합군 내부에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는 연합군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에게 강력한 어필을 합니다. 전선선을 똑같이 지원하며 밀고 들어갈 게 아니라 북부쪽 네덜란드를 뚫고 들어가 라인강을 건너 독일 심장부까지 단숨에 쳐들어가야 한다라는 전략에 대해 어필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진 공수부대. 이들이 확보한 거점을 징검다리 삼아 기갑부대가 차근차근 적진을 돌파해 나간다. 그리고 라인강을 건너 석달 안에 전쟁을 끝내고 장병들이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한다. 몽고메리가 구상한 마켓 가든 작전이 이것입니다. 벨기에에서 출발한 영국 30군단, 즉 마켓이 네덜란드 동남부의 아인트호벤과 네이메겐, 아르넴을 순차적으로 점령하고, 도시마다 있는 다리는 영국 제1공수사단과 미국 82 101 공수사단, 즉 가든을 낙하산으로 투입해 미리 확보한다. 확보하고 있으면 30군단이 착착착 연결, 그리고 베를린으로 진격. 물론 모든 것이 연합군 뜻대로 전부 된다는 가정하에서의 일이죠. 1944년 9월 17일 일요일 아침, 3만 5천명의 공수부대가 수송기와 글라이더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아인트호벤에 강한 미군 101 공수사단은 다리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82 공수사단은 네이메겐에 낙하했지만 다리 점령에 실패하고 독일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제1공수사단이 투입된 아르넴은
알고 보니 죽을 자리로 간 꼴이었습니다. 독일의 이게 무장 친일의 기갑사단이 하필이면 이곳에서 재편성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두 개의 무장 진위대는 노르망디에서 큰 타격을 입고 소수의 탱크와 병력만 갖고 있는 상태였지만 중화기가 전무하다시피 한 공수부대에겐 대적하기 버거운 강적이었습니다. 지상군의 진격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최종 목표인 아르넴으로 가는 길은 세 갈래의 좁은 제방길 뿐이었는데 대전차포로 무장한 소수의 독일군이 매복해 공격할 때마다 길게 늘어선 영국군 전차들은 정체를 일으키며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상군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공수부대는 차례차례 독일군에 소탕됩니다. 결국 9월 21일 영국 공수부대가 아르넴 다리에서 후퇴하고 25일엔 라인강 너머에 있는 모든 거점을 포기하면서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투입된 공수부대의 절반 이상인 18,000여 명이 죽고 다치거나 포로가 됩니다. 작전 실패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수천 명의 공수부대를 독일군 후방에 낙하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켓가든의 경우는 규모가 훨씬 컸는데 수천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3만 명 이상을 낙하시키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작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혼란과 차질이 뻔히 예상됐지만 몽고메리는 이를 무시합니다. 이는 순전히 몽고메리의 공명심 탓이었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 후 뚜렷한 승리가 없었던 몽고메리가 최후의 영광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수부대를 구원할 지상군의 진격도 연합군의 당초 예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 30군단이 이용할 제방도로는 독일군 대전차포에게 최상의 지형이었습니다.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운하와 배수시설 사이에 땅보다 2m 이상 높게 만들어진 좁은 제방과 도로밖에 없었고 구석구석에 적의 은폐를 도와줄 살림지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습을 받을 때마다 전차가 한 대라도 파괴되면 뒤에 차량과 전차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켓가든 작전 실패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 종전이라는 몽고메리의 기대는 날아갔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전력을 소진한 연합군은 사실상 모든 전선에서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기진맥진한 독일군은 정신을 차릴 시간을 벌게 됩니다. 때문에 마켓가든 작전 실패는 벌지 전투라는 독일 최후의 반격을 시도할 시간을 히틀러에게 벌어준 꼴이 됐습니다. 반면 1944년 여름 바그라티온 작전을 시작한 소련군은 물밀듯이 독일의 동부 국경으로 쇄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합군의 마켓가든 작전 실패는 결과적으로 소련이 먼저 베를린 점령이라는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만듦으로써 결국 소련을 돕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마켓가든 작전이 성공했더라면 당연히 연합군이 소련군보다 앞서 베를린을 접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련이 독일로 들어와 첨단 미사일 기술과 제트 전투기 기술 등을 노략질해가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이후 무기 경쟁에서 소련은 미국보다 최소 10년 이상 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벌어지는 냉전의 판도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2차 대전 종료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소련의 조기 핵개발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제트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도 커다란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스탈린은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과 남한을 공산화시킬 것을 김일성에게 허락했습니다. 만약 베를린을 먼저 영미연합군이 점령하고 독일의 앞선 무기기술도 미국이 싹쓸이를 해갔다면 무기 경쟁에서 20년 이상 미군이 앞서 나갔을 것이고 당연히 스탈린은 자신감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탈린은 아무래도 북한 지원에 소극적이었을 것이고 가뜩이나 조심스러운 그의 성격상 미국을 두려워하여 6.25 전쟁 허락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950년 당시 미국이나 소련은 모두 독일에서 가져간 제트 전투기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트기를 개발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기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들도 상당수 노획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얼핏 보면 한반도와 상관없어 보이는 마켓가든 작전의 실패는 6.25 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